여러분이 어. 대구 자취하고 계시는 중꾸러기라는 분이 어? 대구 자취하시는 중꾸러기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지금 보내드리래? 네, 아니, 뭐... 드리라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와. 여러분 충격 속보입니다. 이게 지금 신사임당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대구에 있는 사람이 아 근데 이거 여기를 여긴지 어떻게 알고 아니 나는 지금 뭐 지금 국정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 가게 이름을 모르는데 우리 이 가게 이름 모르잖아 지금요. 지금 익명의 대구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이걸 보내준 거예요. 신사임당에 나랑 먹으라고. 와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이다. 어? 우리 커뮤니티 괜찮죠 분위기? 완전 그냥 우리는 완전 끈끈하네요. 네, 끈끈해요. 네. 끈끈해. 난 그래서 우리 졸꾸러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받아볼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면 좋을 건데 같은데 신사임당님은 신박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생각 좀 조금 하고 얘기할게. 되게 괜찮아. 왜냐면 이 사람도 궁금할 거 아니야. 오프라인 네. 못 만나봤으니까. 아, 그죠. 아, 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신사임당님은 조카 신박사님을 평상시 문의공파 27대 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는 굉장히 경주마 같은 분이다. 아... 목표로 한 거를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딱 직진으로 가는. 예, 어떻게 보면 저랑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을 너무 살피느라 목표에 너무 늦게 가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참 성격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멘트 너무 좋다. 난 이런 표현을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경주마. 네. 그러니까 좀 채찍질을 원한다. 네, 네. 채찍질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즐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안티프리즈를 하니까 네, 네. 맞으면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약간 변태가 아닌가? 아니 그 보통은 이제 원래 한문윤자 유형이 줘야 돼. 신박사는 변태였다. 기사로 나가면 어떡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정리해줘요. 네, 아, 예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그게 근데 그런 색깔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매력을 갖기도 어렵죠. 색깔이 있어야 또 매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팬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게 제가 아까 막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유튜버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사임당님 유튜버잖아요 사실요. 네네네네네. 저는 유튜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해보는 것처럼 어떤 아까 매출도 좀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네. 보니까 실제로 그 한 우리 만난 지 안지 한 1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 1년 사이 제가 성장을 좀 했나요? 엄청나게 하셨죠. 보시니까 어때요? 그 옆에서 보시니까 진짜 아까 성장한 거 보니까 아 나도 경주마가 되고 싶다. 돈 미친 듯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경주마 웃음하면 돈 진짜 많이 받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그 그게 아니고 채찍질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보통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 집중력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지고. 아, 진짜 맞아. 난 그 너 역시 사업가라서 알아. 너무 공감해 그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베스트한 선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신사임당인데 알잖아요. 저를 이렇게 음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거 네. 뭐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만나면 저 얘기만 한대요. 신박사가 쓰레기고 신박사를 외우고 신박사를 외친대요. 그럼 우리 오늘 만나서 제가 오늘 우리 뭐 음해하는 세력을 뭐 우리가 대화 시간이 100분이라면은 네. 뭐 1분 정도 얘기했나요? 아, 그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그거 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 먹고 사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딴 사람 인생 신경 쓰지 말고 네.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세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오늘 나 신사임당님 만나서 너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연치 않게 내가 대포에 여기 있고 신사임당님 저기 리조트에 계셔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갖고 그러면은 막 그 신영준 열폭단 이런 사람들은 막 만나갖고 그 사람 얘기할 줄 알아요. 우리 그 사람 뭐 한 5마디 했나요?
거의 안 했죠. 거의 안 해요. 뭔 얘기하죠? 사실 어떤 사건이 있는지도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돈 벌까 그 얘기밖에 안 해서 네. 내가 신사임당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사업을 더 익스펜션 할 거고 어떻게 사업을 더 스테빌라이즈 할 거고 네.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거 비밀 공유하고 신사임당님 비밀 듣고 이러면서 우리 사업에서 시너지 포인트를 찾잖아요. 맞아요. 이거 나중에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하자. 네. 신사임당님 꿈 뭐예요? 여러분 신사임당님 꿈 아는 사람 나밖에 없지롱 알려주지 마. 나만 알고 있을게. 네. 나밖에 없지롱. 꿈을 아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거 꿈 물어보고 네. 왜냐면 난 신사임당님이랑 진짜 100% 지내고 싶거든요. 동생이지만 그냥 친구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서열로 따지면 고모니까 내가 친구 못 먹겠어요. 그 딴 사람들 강과장은 보자마자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서 밝힙니다. 강과장이 밝히기 전에 여기서 내가 밝힙니다. 여러분 강과장 아세요? 이거 폭탄 발언인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강과장 유자씨 제가 엮었습니다. 제가 강과장 엑스레이 다 때리고 스캔 때려갖고 우리 유선이가 내 딸이거든요. 제가 이 비하 말합니다. 강과장 너 오늘까지 유선이한테 고백해.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유선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강과장 고백하면 받을 거야? 받겠대요. 근데 그래서 내가 다 엮은 거예요. 이거 내가 비하인드 이거 졸끄러우니까 끝까지 보는 사람만 보니까 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사랑해 큐피트예요. 에? 아무튼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그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더비랑 안드로 이제 영어 플랫폼 나오고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절대 아무랑 연락도 안 하고 오로지 책만 보고 생각만 해요. 네.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불러도 안 와요. 네. 진짜 안 불러요. 네. 신사임당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신숙주거든요. 네. 신숙주가 불러도 안 가요. 아, 네. 왜냐면은 그때는 진짜 생각만 해야 돼요. 네. 공부만 하고 생각만 해서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중이 훨씬 많이 되고 더 진짜 앞만 보는 경주마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졸꾸러기 정도면은 뭘 물어볼 줄 알아야 되냐? 그러면 편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신영준이라는 경주마에는 누가 타고 있죠? 고영성이 타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살펴보면 이 세상 최고의 장수 고영성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상의 궁합이에요. 환상의 궁합. 그러니까 우리 신사임당님 만났을 때 이게 힘든 거 알거든요. 여러분 신사임당님 뭐 잘 되는 것만 보이니까 되게 편할 것 같죠? 진짜 전문용어로 존나게 힘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것만 보니까 뭐 PPL 받고 뷰스 나오니까 뭐 얼마 번에 다 이런 것만 생각할 거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해. 얼마나 잃는 게 두려울까? 얼마나 잃는 게 무서울까? 그다음에 그게 대비가 돼 있을까? 하나도 안 돼 있을 텐데 나는 가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와이프, 나같이 이쪽 전문 영역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나는 그 다음에 신사임당님은 아직 솔로 체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동급 파트너를 못 구했어요. 네. 근데 엄청 열심히 알아보고 계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내 꿈도 알아야 되고 나랑 성격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진짜 신사님이 잘 말해주듯이 저는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편협해지니까 항상 고 작가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영준이라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덜 부족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은 평가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개 한 접시 드시죠. 오, 682명이야. 신사임당님 불러서 신사임당 팬들 다 왔나 봐. (웃음) 미친 분이 신사임당이랑 뽀뽀 가네. 독감 걸려서 안 돼요. 고모랑 뽀뽀 안 해요. 위에 이상민 씨 메일 있대요. 김지현 팀장님이나 이은구 이거 봤으면은 이상민 씨한테 문화상품권 5만 원짜리 보내주세요. 아셨죠? 그럼 바로 싸. 계좌로 바로 싸. 아니 그 청년이 돈이 뭐가 있겠어?
아, 오늘 SNS로 나 인간